선택 부분은 미래 한것 같은데요. 네. 뭐 자신감을 위한. 아, 뱅크샷. 이 공이 들어갑니다. 네. 아, 강동국 선수가 주먹을 불끈쥐며 좋아합니다. 드디어 뱅크샷 득점이 네. 나왔습니다. 자, 뱅크샷이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네. 히다 선수가 성공했습니다. 또 이번에도 아주 어렵게 대회전으로 뱅크샷 시도했죠. 네. 오, 다시 한번, 네, 뱅크샷. 충분히 득점 해낼 수 있는 배치예요. 투뱅크. 약간 속도를 사용해야 됩니다. 자, 투뱅크 그렇죠. 네. 히다오리에 좋습니다. 연속 뱅크샷. 와, 바로 4점을 만들면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둡니다. 네. 이번 시즌부터 이팀 리그가 이렇게 또 박진감이 넘쳐요. 네. 네. 한순간에 완벽하게 또 경기가 이렇게 네. 바뀌기 때문에 끝까지 막 방심을 할 수가 없죠.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. 불러왔는 제스의 서한솔 선수 오늘 득점 혼자서 잘 만들어냈었는데 순식간에 또 SK 다이렉트에게 네. 한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오, 지금 뒤돌려치기. 자, 내려가나요? 들어갑니다. 아, 네. 자, 히다우리에가 장타로 이 세트를 마무리하는데요. 네. 오늘 조금 두께 공략에서 힘들었다던 그렇죠. 히다오리에 선수가 네. 두께를 맞춰내지 않는 뱅크샷 득점으로 아 순식간에 뭐 4점 만들어내더니 마지막 1점은 또 어려운 배치였거든요. 1세트는 강동국 선수가 뱅크샷 두 개로 또 세트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. 2세트는 또 히다 선수가 뱅크샷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자, 뭐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히다오리에서 이번 지금 이 득점으로 좀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.